입사를 한 지 며칠이 지나 낯선 사무실 분위기와 일에는 점점 적응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는 건 바로 왜요? 아니에요. 날 좋아했던 그리고 내가 차버린 기준 선배와 같은 사무실에 있다는 거다. 그래,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지낼 순 없잖아.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잘 풀어봐야겠다. 똑똑. 대리님,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세요. 저 카페인 끊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럼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오늘 같이 저녁 드실래요? 도수아가 쏜다! 저 속이 안 좋아서. 그러시구나. 정대리, 커피 한잔 할래? 좋지. 마침 카페인이 부족한 느낌이었는데. 뭐야? 지금 내가 옛날에 찼다고 복수하는 거야? 종팽이 새끼. 그래, 나도 이제 신경 안 쓴다 이거야. 진짜요? 아씨, 뭐야? 기준 선배랑 안 풀면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. 진짜 알바네.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? 수아 씨 뒷담화요. 네? 야, 야, 재밌어. 에이, 진짜. 별 얘기 안 했어. 수아 씨, 근데 술 좀 마셔? 아, 그럼요, 환장하죠. 제 별명이 술수아예요, 술수아. 그럼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지? 팀장님이 오늘 환영해 하자고 하던데. 좋아요.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왔다고 환영까지. 야, 왜 저래? 저기 수아 씨, 대학 때 기준이랑 뭔 일 있었어? 아니요. 이상하네, 원래 저런 캐릭터 아닌데. 혹시 예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? 아니요. 아, 그런 거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삼겹살. 대리님 운동하는데 대리님 몸이 운동하셨어요. 이거는 근육이라면서요? 팬핀으로 다진 거 아니야? 현장 일이 많이 힘들지? 네? 아니에요. 그 선배님들한테 하나하나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. 이 배우겠다라는 정신이 중요해. 근데 요즘 것들은 말이야, 이 배우겠다는 정신이 없어요. 돈 준다고 하면 여기로 가고, 돈 준다고 하면 여기로 가고, 오락가락. 가치관이 없어, 가치관이. 그러게요. 요즘에 일하기 얼마나 편해. 우리 땐 말이야, 종이 도면에다가 측량을 했어요. 근데 요즘은 그래, 여기서 네가 인싸라 이거지. 수아 씨, 내 말 듣고 있어? 아, 그럼요. 자, 환영의 의미로다가 한잔 하자고. 응. 안주 더 없냐?
지금 뭐 하는 거야? 많다. 너 많이 취했어. 야, 하지 마. 아, 나 이것만 먹고 갈래. 준평이. 뭐? 아, 준평이. 아무리 내가 대학교 때 너를 뻥 잘못했어도 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무슨 고백하면 다 받아줘야 돼? 어 맞아 아니야 인정? 어 인정? 아 나 진짜 그걸 아직까지 꼬여가지고 아유 꼬간 거 지르 때리 오즈 때리 그래 아, 알겠어 어? 알겠으니까 일단 일어납시다 수아씨 어? 야 네가 알긴 뭘 알아 내가 안 그래도 첫 직장이라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가 사람들한테 내 욕해서 사람들이 나 망탈시킬까봐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내가 너랑 풀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알았어 네가 뭘 알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울지 말고 어? 울지 마 울지 말고? 아유, 물긴 뭘 물어 아유, 저 묻는 게 아니라 울지 말라고 내가 무는 게 진짜 뭔지 보여줄까? 뭐야 쟤네 기준이가 차였다고? 이게 왜 코로 들어가냐 다코야키라니